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 화요일 파리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김풍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김풍입니다. 첫 곡은 에스파의 슈퍼노바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다시 하겠습니다. 예. 낯간지러워. 예. 네. 어미가 계속 다 올라가. 네. 평소 말투가 이랬거든요, 제가. 첫 곡은 에스파의 슈퍼노바였고요. 뭔가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네요. 되게 옛날에 제가 듣던 네. 라디오 같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곡 소개에서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수능 볼 때 중요한 게 또 이제 금지곡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에는 링딩동 또는 알류맨 사실 링딩동보다 저는 알류맨 좀 더 위험했다고 보거든요. 알류맨 그대여 따라다따 이거 하다가 망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또 에스파의 슈퍼노바 이게 슈퍼노바 사건은 다가와 아오에요 거세게 거저가 아오에요 질문은 계속돼 아오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노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아 이게 아시겠죠? 한 일주일 정도는 음악을 들어서는 안 돼요. 명심하시고요.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떡해. 조심하세요. 일부러. 저 잘못 걸어요. 저렇게 대상한다고. 괜찮아. 출연은 바쁘신데 네. 이 와중에 영화도 찍으셨다고. 네네. 얼마 전에 더 킬러스라는. 헤밍웨이 그 초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초단편 소설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정말. 네. 이게 이렇게 쓰면 나도 몇 편 쓰겠다 싶을 정도로 오. 짧은 초단편 소설인데 그 작품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영화감독 6분이 모여서 네. 그것들을 이제 그 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요걸 컨셉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제 극장판으로는 4분의 감독님의 작품만. 이명세 감독님. 네네네. 네. 와. 이명세 감독님. 노덕 감독님. 노덕 감독님. 네. 그리고 김종환 감독님. 예. 네.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이번에 그, 어디, 어디 저기, 뉴욕 아시아 영화제 갔다 왔죠. 예. 판타지 국제 영화제. 그거는 이제 캐나다. 캐나다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비행기표를 안 끊어줬어요. 아니, 뉴욕은 끊어졌나요? 아니, 캐나다가, 아니, 미국은 끊어졌어요. 미국은, 캐나다, 뉴욕은 끊어졌는데. 뉴욕은 뭐, 방값하고 이런 거 다, 호텔도 아주 좋은 호텔을 다 해줬는데. 네. 캐나다가 요즘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캐나다가 안 끊어졌어. 캐나다에서 끊어졌는데. 예. 아무튼. 상영은 했고요, 거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베트남 왔을 때 인생 영화 넘버원이 대부. 네. 2위는 정복자 펠레. 3위는 그랜토리노라고 하셨어요. 네. 이 순위는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그렇다면 장 감독님의 넘버원 한국 영화는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예능, 영화, 드라마, 팟캐스트, 땡튜브 다 통틀어서 감독님의 넘버원 작품은 뭔가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은 질문. 예. 이게 교수님들,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신선하고도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 일단은 베텐에 왔을 때 인생 영화 넘버원이 대부, 정복적 펠레, 그린토리노라고 했는데 네네. 굉장히 낯섭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마 이제 그 근래에 아마 OCN 같은 데서 뭐 네. 방송 활동 보셨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긴 한데 네네네. 사실 뭐 2, 3위부터는 그때 막 굉장히 순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주가 이동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변함은 항상 있습니다. 변함은 네네네. 항상 있고. 지금은 그러면 혹시 최근에는 지금 그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뭔데요? 그 퍼펙트 투데이즈. 퍼펙트 데이즈. 네네네. 그 영화 너무 좋다고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네. 못 봤습니다. 꼭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게 1위예요?
아니요. 못 봤네, 어떻게 1위인가. 아, 왜요? 아, 근데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1위는 대부 원투가 1위예요. 아, 예. 아, 1위가 대부 원투다. 대부 아, 그거는 원투. 이제 변함이 없고. 네, 그리고 2위는 정복자 펠레에 있을 일 것 같아요. 정복자 펠레 사실 저도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예, 저도 옛날에 봤는데 네. 이런 걸 이제 좀 한 2위 정도에 껴놓으면은 네.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런 어떤 예. 북유럽 영화나 들어가면 아, 그렇죠. 아주 구색이 좋아요. 스웨덴 뭐. 영화 이런 거 딱 네. 넣어주면은 어, 정복자 펠레를 안다고? 근데 뭐. 왜냐하면 이 작품이 제가 굉장히 20대 아주 초반 20살 갓 넘어갔을 때 봤나? 네네. 했던 작품인데 그때 본 영화는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 함유빈님께서 MBTI가 ENTP 네. 맞으세요? 인프제 아 J라고요? 어 P 아니 J예요? INFJ I라고요? 네 NFJ요? 어, 전혀 다르네요. 네. 어, 확실히 어, 아 뻥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걸 아니 MBTI를 왜 뻥을 치세요? 사실 다른 걸 거짓말을 치면 그거는 사기예요. 근데 왜냐 그건 이걸 거짓말로 해서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기망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사기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득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왕 하나를 쳐야 된다면 이런 걸 치는 거죠. 아. 왜냐면 이게 인프제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 매력적이에요. 평상시에 말이 아니, 없다는 것 자체가 아, 네. 인프제. 네, 네. 인프제가 네. 롤모델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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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데 저 새끼가. 아. 나도 책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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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아, 네. 양신, 양신. 아직 안 끝나. 방송 나가고. 아, 이게 아직도 안 껐어? 아유, 방송 계속 나가요. 아, 왜 계속 그냥. 아, 이거 할게. 아, 고마워요. 조심히 가시고. 알겠어, 알겠어. 네, 고생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영국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이정현님, 정영국님 대체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4페이지를 읽으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래요. 죄송합니다. 에.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들어드릴 테니 상담 중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쌤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네. 놀라셨죠 여러분? 저는 더 놀랐어요. 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예, 네. 모두가 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오죽하겠어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눈치 없는 후배 아웃시켜도 될까요? 이 정도는 귀엽게 봐줄만 한가요? 어, 이걸 전미랑 네. 모든 걸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을까?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아, 그래? 있어가지고. 근데 닦았는데 안, 아, 근데 말하면 되잖아. 점이야. 아. 이런 말하면 되는데 닦아줄 때까지 말 안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예예 예, 맞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점그니까 나는 이제 점보다도 이제 네. 얼굴에 이렇게 점에 이렇게 털이 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얼굴에 아, 이게 뭐가 묻은 줄 알고 계속 아, 이게 닦아주려고 이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머리카락 묻은 줄 알고 손으로 이렇게 엄지로 계속 훑었어요. 안 훑어지는 거예요. 그분 상처 받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아~ 예. 어, 제가 아웃 돼야 돼요, 네. 제가. 예. 어, 김표영 아웃이네요, 이네요. 근데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소파 갔지. 머리가 좀 정돈이 된 느낌인데. 가르마를 바꿨어. 이런 세심한 관찰력이라고. 와 웬일이야. 남자 사귈 수 있어? 자 만화 이거 뭐 나 뭐야 뭐 바뀐 것 같은데 그걸 알아본 사람 누나 처음인데? 나 남자 사귈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은 그 세심한 거 알아주는 거에 감사함을 몰라 이 새끼들이. 못 사귄다는 거야? 나 아 그런 뜻이 아니지. 왜 그렇게 되네? 내가 머리 가르마 바꿨는데 아무도 안 몰라봤는데 누나 뭐 바꿨는데 알아본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뭐냐면 이런 세심한 거 알아주는 여자 나 남자 사귈 수 있어? 뭐라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이거 진단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남자는 그런 거에 전혀 나랑 똑같은 얘기야. 남자는 뭐 세심한 거에 뭐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크게
예, 혼자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로부터 전화가 오고 아내로부터는 문자가 와서 서로 급한 일이라면서 빨리 오라고 동시에 독촉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내에게 가는 게 맞나요? 어머니한테 가는 게 맞나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죠? 이거는 뭐 그,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뭐 아내냐 어머니냐 하나 둘 셋 아내. 아내 이거는 너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는요 예. 아버님이 계세요. 저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의 이십만 저의 집.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잠깐만요. 저희 집을 얘기하는 저희 집. 아 예예예. 예, 예. 네. 아 고생 재산데. 이게 녹음이라 다행이네.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뭐 아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어 그죠 그죠. 예예예.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조문드리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예, 맞아요. 아, 고마웠어요. 아, 사실은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어머님 용서하세요. 그녀에겐 저밖에 없는데 노래도 그녀를 버릴 수는 없어요.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님께 최성빈님의 아 노래 듣고 싶네요. 이따가 혹시 준비될까요? 네. 와 나 진짜 너무 좋다. 그 N사제만 이분이랑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딱 이 코너만 다 이분이랑 하면 안 돼요? 아쉽다 나도 일주일밖에 못하니까. 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 어떤 거요? 천사들의 합창. 오! 히메라 선생님 떡가루 세이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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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래 회전목마라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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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멕시코 멕시코 드라마 맞아요 맥드 맞아요. 맥드 히메 네. 히메라 선생님 진짜 아 히메라 선생님 너무 많은 분들의, 보고 싶어요 시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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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진짜 기억난다. 마리아 호아키나 호아키나 하이메 라올라 저는 그거 기억난다. 그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저 깨웠던 디즈니 명작 극장 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그것도 저도 아침에 거의 그냥 모닝콜이었죠 그게. 그렇죠 그거 아이들의 모닝콜 그 아침 7시 그 약간 군인 시간대란 말이에요 7시 주말에 아침 7시잖아요 야. 엄마 아빠 일요일 아침은 자야 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은 그 음악이 들리는 순간 맞아요. 거의 90도로 기립을 한단 말이죠. 아~ 그리고 뛰어가는 거야. 맞아요. 뛰어가죠. 뛰어가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보통 방에서 안방에서 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불만 걷어 올리면 돼. 그대로 바로 90도로 일어나가지고 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야 일요일이다. 빠빠빠빠 보뜨리 방실방실 노래 들으려. 나라라라 오늘은 일요일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예. 그 각 초등학교들 그때 국민학교죠. 맞아요. 국민학교들 쫙 나면서 우리 국민학교들 다 소개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아, 막 그 국민학교에 가장 잘 나가고 끼 많은 친구들 나와서 맞아요. 거기서 다 나와서 노래하고 예,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아, 하는 거죠. 저는 애니메이션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실버워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실버워크 실버워크랑 아, 그 미드였죠. 아, 그죠, 그죠, 그죠. 미국 애니메이션 그리고 약간 태양의 왕자 에스테반 이런 거 아, 항상 엄청 기억나요. 노래하지 마. 노래하지 마. 나이를 활짝 펴라 대양소년 에스테반 아 최고예요. 그 인카랑 그 마야 아, 왜 선배 말하기 어려운 말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그 최규석 작가님의 아, 그 아니, 예. 둘리 시리즈인가요? 예, 맞아요. 아. 그 둘리 오마주. 아기 공원 둘리를 위한 슬픈 오마주.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정확하게. 네, 네. 그건데 그게 아마 소년 챔프였나 거기에서 그 공모전 입상작으로 나왔던 만화였거든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게 그렇죠. 내용이 그냥 이런 거예요. 이제 둘리가 나온 한참 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거 진짜 그 아슬픈 얘기인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그 철수였나요? 네네네네. 아니다 둘리가 이제 고길동의 묘 앞에 와가지고 맞아요. 소주 한잔 뿌리면서 맞아요. 아저씨 저 왔어요 이러면서 약간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희동이 깽깐 물어주고 왔다고. 희동이가 되게 폭력적으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너무 운영을 해줬더니 얘가 예, 예, 동네 깡패가 돼서 예. 희동이 깽깡 물어주다가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또 치는 뭐 어디 뭐 또 뭐 팔려갖고 그렇죠. 조은호는 그 외계인 회부 실험 당했잖아요. 맞아요. 회부 실험 당하고 뭔가 다 엔딩이 안 좋은데 와. 그러면서 막 되게 그리워하는 둘리는 더 이상 호이 마술을 못 쓰죠. 맞아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러다가 절단기 때문에 손가락이 와 이 진짜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 나는 진짜 와 그러면은 그럼 누구를 좀 후보에 올리고 싶으세요? 아 팥빙수 올리는 게 좀 애매한데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 그래도 또 한 번 예 아 생각보다 정이 많으시네요. 아, 왜냐면은 지금 왜냐면 이게 월드컵이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계 월드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지금이 동계가 아니잖아요. 아, 맞네요. 동계였으면 사실은 뭐, 바로 아웃이에요. 아~ 하지만 지금 시절이 팥빙수가 상당히 지금 어필할 수 있는 시절이라서. 아, 맞네. 와. 저희 월드컵이 화계 월드컵이었고 지금 덥잖아요. 여름 반팔 입고 있잖아요. 예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팥빙수가 제가 좀 이제 좀 밀고 있는 친구다 이겁니다. 예. 화계 월드컵에서 바로 아 그래요? 바로 설득당했어요. 아, 네, 너무 좋은데요?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래도 뭐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제가 위원장인가요? 알아서 좀 판단을 해주세요. 네. 네, 저 비주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미니빵이라는 말을 누가 쓴 거예요? 구운 과자라고 하지 않나요? 미니빵이 뭐야? 구운 과자, 구운 과자. 아, 구운 과자. 잠깐만, 혜정 작가님. 보통 이거는 미니빵 되게 올드한데? 이거 아니면 그런 거잖아. 핑거 뭐지? 핑거 브레드. 핑거 브레드 뭐야 그게? 핑거 브레드라고 하네. 미니빵이 핑거 브레드 인데 뭐 미니빵이 너무 웃겨서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핑거브레드라고 안 해? 영포티의 미니빵. 구운 과자 3종입니다. 네네. 원래 미니빵이라고 이제 작가님 적으셨지만 사실 정확하게 치면은 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 진짜 제발 미니빵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니빵, 아, 구운 과자 3종, 까눌레, 휘낭시의 마들렌입니다.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구운 빵으로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까눌레랑 휘낭시랑 마들렌이 셋이 사실상 같이 한 줄을 묶였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조금 이거 이해도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작가님. 여기서부터 이 셋이 지금 분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작가님 나이가 조금 보이는 게 네. 사실 허니브레드를 아니, 빼고 뭐 까눌레를 단독으로 넣던지. 그리고 그랬어요. 이 셋이 크기만 같을 뿐이지. 출신 성분이 완전 달라요. 세 친구가. 이거 약간 좀 이거 뭔가 약간 좀 이게. 예, 맞아, 이거 식감도 다르고. 약간 빵 레이시즘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너희들 셋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너희 셋이 그냥 한 팀이야.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아, 그런 무책임한 조 편성이었구나. 저 약간 좀 지금 약간 보면서, 저 모욕당한 느낌이에요, 진짜. 네네. 네, 아, 그래도 우리 최고의 작가상을 받은. 네네. 아, 그렇죠. 써주셨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그냥 오늘부터 묶어요. 묶죠. 네. 혜정 작가님이 왕이다. 네, 네. 앞에 디저트 측면에서 봤을 때 커피와 네. 뭐가 더 잘 어울리냐. 저는 마카롱은 그냥 식후에. 아. 시크롱. 시크롱 느낌. 아, 식후에. 네. 케이크도 보통 식후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케이크는 이제 커피랑 잘 어울린다는 거죠. 아, 커피랑 더 잘 어울린다. 네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카롱을 식후에라니. 그것도, 사실 저도 아무 저항 없이 끄덕이긴 했는데, 예, 예. 생각해보면 마카롱이야말로, 또 따지고 보면은 그, 커피와의 꿀조합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만 한 게 또 없어요. 다니까. 근데 이제 케이크는, 근데 사실은 마카롱도 바리에이션이 끝내주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인절미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절미 마카롱이 깜짝 놀라죠. 프랑스 사람들 깜짝 놀라. 마크롱 대통령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아, 마크롱 대통령도 예, 예. 놀랐다는. 놀랐으시죠. 어떻게 와 저기 한국에 왔더니 코리아에서는 인절미 케이크, 있어. 인절미 마카롱이 있다고. 전 앙버터 마카롱도 좋아하는데. 앙버터 마카롱. 예예. 예. 버터에 또 버터를. 아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일본에서 또 건너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보세요.